곳곳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해 드립니다. 첫 번째 겨울 여행지 제주도 한라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 톱파원 박정현입니다. 지금 이른 새벽이라 밖이 많이 어두운데요. 오늘은 한라산 등반을 할 예정이라서 조금 일찍 일어나 봤어요. 같이 한번 한라산 등반의 북으로 가보실까요? 올겨울 아름다운 한라산 설경이 입소문을 타면서 눈꽃 구경하려는 등산객들이 많았습니다. 오, 이야, 너무 예쁘죠? 정말 멋있어요. 보이세요? 겨울산 매력 가득한 눈꽃 여행지 한라산 정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른 시간부터 많은 분들이 입구에 도착해 주셨는데요. 야, 이 시간에 사람 그렇게 많아요?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오셨죠. 탐방 예약을 해야만 한라산 백록담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현재 예약 인원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800명 중에 800명이 가득 차 있다고 나와 있는데. 네, 오늘 챙긴 준비물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겨울 산행인 만큼 방한과 안전에도 신경을 써야겠죠. 겨울산이라서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아이젠을 착용해주고 계십니다. 발에 딱 맞는 아이젠 착용은 필수입니다. 동네 뒷산하고 달라요. 네, 막간에 준비를 하고요. 네, 이렇게 아이젠 착용을 완료하였고요. 하루 예약 인원은 1,200명. 탐방 QR코드가 있어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야, 줄 서서 들어가요. 이 이른 시각에. 네, 이제 출입구를 지나왔는데요. 이제 한번 등반을 시작해볼까요? 톱파원이 오른 성판악 탐방로는 경사가 완만한 숲길로 초보자도 오르기 좋습니다. 19.2km. 지금 아주 이른 새벽이기 때문에 헤드랜턴 같은 거를 챙겨주셔야 돼요. 컴컴해서 보이지 마세요. 아직은 깜깜하죠? 거의 숲길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이구. 겨울산행이라 조심해야 됩니다. 깜짝 놀랐네요. 저도 조심해야겠네요. 점점 해가 뜨네요. 네, 이제 얼굴이 보일 정도로 날이 좀 살짝 밝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산행을 해보니까 마스크도 여유분으로 몇 개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유분으로 몇 개 챙겼는데 마스크가 많이 젖어갖고 쓰고 다니기가 힘드네요. 그대로 얼죠. 출발한 지 이제 1시간 정도 지났어요. 아, 하얀 눈들이 훨씬 잘 보이네요. 그 밑에 건물들이 보이는데요. 자, 텃밭 대피소에 도착해서 간식들 챙겨주시고 화장실. 중간에 또 대피소 갈 때까지 잘 없으니까 꼭 화장실을 빌려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열량 높은 간식으로 틈틈이 에너지 보충도 해줍니다. 자, 휴식을 취했으니 다시 한번 출발해 볼까요? 경사가 이제 좀 가팔라요. 숨이 거칠어질 무렵 광활한 설원이 선물같이 펼쳐집니다. 이야. 겨울아. 이게 한라산 설산이에요. 야. 설산에 이렇게 멋진 눈꽃들 피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배경을 보고 올라가니까 지루할 틈이 없네요. 와, 앞에 한가득이네요. 와. 나무마다 피어난 눈꽃에 감탄사를 내뱉는 톱파원. 너무 멋있어요. 하얀 눈이 빚어낸 장관에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네요. 백록담까지는 앞으로 2.3km, 몸도 녹이고 배도 채울 겸 마지막 대피소에 들렀습니다. 빠질 수 없죠. 밖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밖에 나와서 침실 바로 앞에서 이렇게 앉아갖고 섭취를 하고 있답니다. 한라산에서 먹는 라면이 맛있겠죠?
겨울산에서 먹는 뜨끈한 컵라면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면발부터 흡입하고. 어우, 꿀맛이에요, 꿀맛. 국물까지 남김없이 원샷. 라면이 추위를 많이 녹여주네요. 진달래밭 대피소는 반드시 정오 이전에 통과해야 백록담에 오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달래 휴게소에서 정상 백록담으로 출발해볼게요. 개석댄 오르막길이 올라가고 있어요. 뭔가 신비롭지 않아요? 새하얘니까? 정상과 가까워지자 하산 중인 등산객들도 보이고요. 눈꽃 터널과 함께 순백의 장관이 또 펼쳐집니다. 위에 올라오니까 눈이 엄청 날려요. 와. 야, 짙은 안개에 거친 눈보라에 숨도 차오르는데요. 힘들죠, 힘들어. 와, 여기가 백록담 바로 아래쪽인 것 같은데요. 정상에 가까워지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정말로 심하게 날리네요. 어느새 백록담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네, 이제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아, 안 보여요. 앞에는 지금 정상석 인증샷을 찍으려고 지금 대기줄 서 있는 건데요. 안 보여도 인증샷을 찍어야죠. 뒤에다가 이제 그냥 하얀 배경 같은데. 백록담. 와. 눈발도 많이 날리고 날씨도 흐려갖고 백록담 자체가 선명하게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등반에 성공했지만 백록담을 보지 못한 아쉬움에 한 번 더 한라산에 올라간 거였습니다. 와. 어머. 보인다. 이야. 맑은 날의 백록담 이렇게 보셨고요. 미끄러운 산길을 엉금엉금 오르내리는 겨울 산행은 쉽지 않지만 은빛 세상이 주는 감동에 피곤함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발 아래로 보이는 제주 풍경도 한번 보시죠. 장관입니다. 자, 빠른 하산을 하는 중입니다. 이제 입구가 보이네요. 한라산 등정 인증샷 출발. 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도 한라산에 이렇게 도전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이상 여러분께 제주도 한라산을 소개해드렸던 특파원 박정현입니다. 안녕. 두 번째 겨울 여행지 일본 홋카이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특파원 너튜브 신짱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북쪽에 있는 이곳 홋카이도는 1년의 3분의 1이 겨울입니다. 겨울의 왕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홋카이도의 아름다운 설경과 숨겨진 여행지까지 저와 함께 가시죠. 네, 주택가. 이야, 이거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와, 고드름, 고드름 좀 보세요. 고드름이 2층에서 1층까지 완전히 쌓아버렸네요. 우와. 네, 미끄럼틀이 눈으로 덮여 있죠. 이거 푹푹 빠지는 정도가 아닌데요? 묻히겠는데요? 그리고 놀이기구들이 이렇게 완전히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와, 놀이터예요, 지금. 삿포로에서 3시간 정도 달리다 보면 홋카이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절경을 만나볼 수 있답니다. 드넓은 보리밭이 눈으로 덮이며 은백색 세상이 펼쳐지는 홋카이도 비에이. 가지런히 늘어서 나무와 함께 독특하고 아름다운 경치로 사시사철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와. 이동 중에 흰수염 폭포라는 곳이 있어서 잠깐 들렀습니다. 흰수염. 흰수염 폭포입니다. 폭포 성분이 산성이기 때문에 하얀 색깔을 띠는데요. 흰색이.
겨울인데도 저렇게 물이 흘러요. 신비로운 에메랄드빛 강물과 눈 덮인 폭포 풍경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가늘게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수염 같다 해서 붙여진 이 폭포도 계절마다 색다른 풍경을 선사하는 홋카이도의 명소입니다. 진짜 멋있네요. 다음 목적지도 또 기대가 되는데요. 자, 제가 먼저 찾아온 바로 이곳은 숨어있는 노천 온천입니다. 우와, 겨울 왕국입니다. 우와. 진짜 나무가 부러지겠어요. 눈이 무거워가지고. 눈으로 덮여있습니다. 지금 사람 소리도 들리고요. 예, 물소리도 들립니다. 아래쪽. 들리시죠? 이쪽으로 이제 계단을 내려가면 이제 바로 보이는 쪽이 이제 뜨거운 물이고요. 우와! 예, 왼쪽이 좀 덜 뜨거운 노천 온천이 되겠습니다. 예,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어떤 느낌일까요? 너무 좋죠. 진짜 신선 얼음이죠. 아, 직접 끈끈하네요. 이런 분 저를 좀 보내주시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쪽이 좀 덜 뜨거운 데인데요. 예, 지금 있는 곳은 한 45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5도 딱 좋네요. 산 속에서 솟아나는 온천수입니다. 예, 무색이고 예, 투명하면서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눈 덮인 나무와 강물 소리를 들으면서 누리는 천연 노천탕. 피로와 스트레스가 싹 녹아내릴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감동을 해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지금 말이 안 나옵니다. 눈 내리는 설산에서 즐기는 온천. 천국이 따로 없죠. 여기가 바로 지상 낙원입니다. 이야, 입구만 만들어 놓고 자연 온천이군요. 자연 온천. 우리 기도 저쪽 앞에 지나갔다 올까? 똑바로 이렇게. 포근한 분위기 속 온천욕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좋은 구경도 경치도 받겠다. 온천욕도 했겠다. 배가 슬슬 고파지는데요. 홋카이도 맛집으로 안내할게요. 뭘 드시려나요? 삿포로 타워가 어두워진 하늘을 밝히고 있고요. 집 근처 단골 스프 카레집으로 향합니다. 현지인에게 사랑받는 맛집인데요. 스프 카레. 안녕하세요. 17가지 채소가 들어있다는 맛집의 인기 스프. 토마토 베이스로 만든 스프라는데 닭다리 하나가 큰 게 들어있습니다. 우와. 카레인데 국물처럼 이렇게 돼 있군요. 맛이 어떤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스프에 깊은 맛이 납니다. 아주 깊고 부드러우면서도 좀 진한 맛도 느껴집니다. 추운 데니까 뜨끈한 국물. 맞아요, 맞아요. 아, 맛있네. 오겐키 데스까? 해봐야죠, 꼭. 겐키 데스. 네, 저와 함께한 홋카이도 겨울 여행 즐거우셨습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꼭 한번 놀러 오세요. 지금까지 삿포로 톡파원 신짱이었습니다. 안녕.